삼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삼화전자. 이 삼화전자는 이제 삼화그룹 세 가지 종목이죠.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인데요. 이 삼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일단 삼화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삼화전자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바로 페라이트 코어라는 그 코어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코어가 이제 그 선을 감은 거잖아요. 그래서 페라이트로 이제 감은 코어인데 이게 바로 변압하는 과정에서 손실률을 적게 만드는 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냥 철심 코어와 이 페라이트 코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손실률이 적고 그다음에 부피도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기술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코어 하면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이 말 그대로 변압이나 아니면은 전자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스마트키 우리가 자동차 삑삑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페라이트 코어가 들어가면서 이 그 전자나 이런 것들의 서로 전파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없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변압 전기가 들어가는 쪽에는 변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전지가 들어가는 쪽에서는 이 페라이트 코어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돌려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라인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이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구간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를 서서히 돌려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을 한번 뽑아주는 구간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캔들이 늘어난 구간 그 등락폭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이라면은 이곳에서 이제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삼화전자 한번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이제 5,300원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부터 5,300원 라인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6,0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라인이라면은 이제 전고점에 이제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마 8,000원 라인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6,000원 라인을 돌파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000원 라인을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손절가는 일단 5,0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나왔던 양봉의 시초가를 깨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차원에서는 짧게 5,000원 라인이 이탈되면 좀 매도를 해놨다가 다시 돌려나갈 때 재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